전번 용화장 성능을 탐사한 후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만년 만에 수염동 대피소를 떠나서 능선을 타고 봉정암까지 다녀온 영상입니다. 한여름 나는 거 아니야? 형언니한테 어제 삭 뭔 밥을 말이 글쎄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냐? 하루 종일 이렇게 먹냐? 5시 30분 출발합니다. 바위가 나왔네. 5시 35도 정도 경사길을 가네. 왼쪽으로는 큰철 벽발. 35도 정도 경사길을 올라오면서 그 왼쪽으로 철 벽발이가 있어. 43분이야. 710봉에서 경사가 끝나고 이제 능선. 좀 힘든 데는 올라온 것 같은데. 5시 51분 750. 앞에 저 위에 홍려봉이 보이고. 홍려봉과 이쪽에 그곡 담기고. 5시 59분 735. 큰 바위를 하나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다음 바위요. 이거 아니라 눈에 못 들어간다고. 이 바위 지금 막 옆길로 해서 왔어요. 오세암쪽 776시 6분. 예, 바위 우측이죠. 710 능선에 올라서 본 가야동 계곡 앞쪽에 있는 6시 13분. 6시 20분 여기가 옥녀봉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가야동 계곡 3지점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벌써 저기 우리 일행이 올라가 있네. 6시 29분 다음 봉우리 올라와서 뒤돌아본 옥녀봉 있죠. 옥담계곡 쪽에서 나무 밑으로 해서 뒤돌아봤어요. 왼쪽에 보면 옥녀봉 올라온 길을 뒤돌아본 올라갈 능선길 위장을 단단했어요. 저 안봉 위에 사람이 하나 서 있네. 해가 지금 떠올랐네. 이미 6시 44분 로봉을 좌로 돌아도 가고 아우 올라도 이분은 개구멍 바위에 지금 벌써 도착했네. 저가 지금 오늘 클라이막스인데 개구멍 여기 지금 띵바위인데 오랫간에 띵바위 해롭고 갑시다. 그냥 어? 기권 하고 내려간 안 갔다니까. 용화장성 능선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 두 곳이 있는데 개구멍하고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두 곳 중 한 곳이에요. 인연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위로 직접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위험하죠. 정바위까지 한번 따라 올라가 보죠. 저 앞에 지금 사람 올라서 있는데 개구멍 바위. 이거 하나 담아가지고 와요. 형님 여기 여기 풀석 있어요. 저기 개구멍 바위를 지나면 다음 능선은 암능은 적어 보이지만 이 능선을 지나서 우회로를 가기도 하지만 1봉서 9봉까지 아주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이 바위 위에는 그 표지 스파이라요. 저 위에 그 성이 하나 보이면 뭐 임옥이라네. 들어본 건데 표지석 바위 있는 데를 내려오는 여기가 아주 생당에 위험한 데가 845 7시 2분 뒤돌아봤어. 이 바위 아래 개구멍이 있어요. 아, 철판이 있는 그 표지석 비석 바위 이쪽에 오른쪽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거기가 아주 위험한 데가 많았어. 자 이제 이 바위를 올라왔으면 그 개구멍 바위가 나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화장성 능선 양편이 대부분 수십 길 절벽입니다. 자, 왼쪽으로 공정함이 보이네. 아, 자, 오시암이 보이네. 오시암이 보이고. 오시암과 폭포. 7시 11분 880인데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또 개구멍이 기다리고 있대. 아직도 어지러워. 술 먹고 올라올 만한 시중 구간이 많아서. 아직도 어지러워. 서우야, 왼발 그냥 이리로 나오세요. 이리로. 왼발로 그렇지. 뭐 위에 잡을 거 하나. 있어? 아니 거기 말고 저쪽 앞쪽으로 또 앞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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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오른쪽 굳이 꼭. 내려왔어. 올라. 네? 아유. 7시 15분. 누가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는 거. 자, 지금 개구멍 바위 앞인데 아직 서쪽으로는 올라온 능선이 잘 보이네. 저 뒤에가 옥녀봉. 이쪽은 건너편 남쪽. 저 봉오리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 요 가운데 여기 오세암이 있어. 어려워요, 올라가기가. 나무 부리를 잡고. 아, 저기가 개구멍 거의 돼. 아이. 여기 봐. 또 가세요. 봐. 개구멍 바위 있는데도 그저 무슨 휴지 철판이 있고 저 아래 저쪽에 그 비석 같은데 저 위에도 뭐 이목이 올라갈 봉우리 앞에 가자. 네, 잠깐만. 오세암 다시 한번 말래. 가보셨어요? 네? 아니 처음에 네. 얘기 듣던 것보다 덜하지 않아요? 올라갔네. 용화장성 그 뒤로 여기 전에 공룡능선. 아니 그건 찍었어요. 일로와. 일로와 봐봐. 사람 들어오는 거 제대로 찍혀. 밑에 막힐 수만 있는데. 뒤드라곤 개구멍. 다음 올라갈 봉우리. 아주 여기서는 바로 저쪽에 오세암이 그냥 뭐 또렷하게 보이는 암봉을 하나 돌았더니만 이제서 다음 능선하고 연결이 돼서 990이네. 이제 이 용화 능선상의 봉정암까지 가는데 아홉 개 봉우리가 나오는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세암 쪽으로. 여기 오세암. 됐다. 아이, 길쯤나. 뒤돌아봤어요. 1020봉이 올라와서 갈릉산길 저쪽으로는 저기 공룡릉산. 그 뒤로가 아마 공룡릉산이 있는데 공룡이 잘 안 보여. 이쪽이 오세암 릉산인데 저기 귀때기 봉이 있을 것 같아. 여기는 그놈의 귀때기는 그거 없다. 1020봉에서 바라본 중 봉을 내려갑니다. 지금 지나가요. 내려가는 오른쪽으로는 그 서북릉에서 갈라져서 이제 구곡당계궁 쪽으로 내려온 올라갈봉을이에요. 이 전망대박이에요. 올라갈봉을이 올라온 데를 뒤돌아봤어. 저 끝에 봉이 우회했던 트래버셋 올라갈 봉어리와 중청 그리고 이쪽에는 국담계곡인데 멀리 뒤로 이제 서북릉이 보이는 것 같아. 여기가 칠선봉인가? 다른 쪽은 이 봉우리 밑에 이 나무에 돌을 껴놨구만. 8시 56, 1070봉이에요. 1070봉에서 보니까 또 갈 봉오리들이 기다리고 있네. 올라온 봉오리를 되돌아 봅니다. 여기도 1070봉. 저쪽이 쌍포인가요? 폭포가 보이네. 아, 이리 와봐. 사진 한번 찍어야지. 폭포가 보이고. 가베봉오리 한참 더 올라가고 있구만. 여긴 칼바위? 능선 같아. 기차바위라. 더 갈릉산길. 좌측으로 저쪽은 아마 그 비선대 쪽인 것 같고 공룡릉선 맨 뒤로 중청서부터 이쪽이 비선대 쪽이 아니라 이게 공룡릉선이구만. 이쪽은 가야동계고 로프가 깔려있고 바른쪽으로 저쪽에 쌍용폭포 내려온 봉오리를 뒤돌아봐요. 지금 막 내려온 봉오리입니다. 저쪽은 우리가 올라온 능선길. 이쪽에는 구곡담 올라갈 때고 여기서 좌측으로 우회로도 있어요. 에이, 지금 1080 아직도 더 오르는 중이고 제가 오르는 도중에 되더라고요. 10시 2분 1140 어렵게 올라왔어요. 앞에 보이는 암릉길 1100봉에 있는 봉정 있는 데가 보이나? 1050봉인데 10시 7분 1145봉에서 한번 뒤돌아 봅니다. 오늘 능선길 전경을